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전진희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고 곡을 쓰고요. 작년에 9월에 피아노와 목소리 앨범을 발매하고 지금까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요, 저는 상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연주자나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나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장르가 아닐까 싶고요.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은 저의 곡 중에서 취했네가 있습니다. 취했네, 오늘도 잘 마시진 못하지만. 오늘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 와보니까는 맥주와 와인을 되게 드시면서 돗자리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평온하게 다들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른 공연을 끝나고서 그 맥주와 와인을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항상 부르는 곡은요, 어디에 있나요라는 곡을 항상 부릅니다. 저의 1집 앨범에 있는 타이틀곡이고요. 항상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클레르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저의 곡은요, 저의 앨범에 있는 1번, 2번 트랙인 숨과 한숨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을에 쓴 곡이어가지고 지금의 이 가을 느낌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소 어두울 수 있지만은 뭔가 어둠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다들 한 번씩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페스티벌이란 도시락이다. 제가 페스티벌을 꽤 자주 왔습니다. 저의 이름으로는 처음 왔지만은 제가 하고 있는 밴드나 혹은 제가 세션 하면서 많이 와봤는데 그때마다 대기실에서 도시락 주시더라고요. 그 도시락이 항상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 페스티벌이란 도시락 같이 뭔가 정겹고 즐거운 느낌? 네, 저는 전진이었고요.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이 올해가 2회예요. 올해 와보니까는 왠지 3회 또 30회까지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도 놀러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재즈를 즐기시는 그런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저는 비브라폰 연주자 마더 바이브입니다. 재즈 장르가 가진 매력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호흡과 화합인 것 같습니다. 밴드 멤버들 간의 호흡과 그 이야기 형식 대화하듯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한 곡은 저 오늘 연주한 곡 중에 파키토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라틴 재즈인데 페스티벌의 그 즐거운 분위기를 잘 표현하는 곡인 것 같습니다. 재즈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때마다 항상 연주하는 곡은 여우비가라는 곡이고요. 집시 재즈인데 비브라폰의 몽환적인 분위기 그리고 페스티벌의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우비가를 자주 연주합니다. 마리클레르 독자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곡이 있다면 제가 이번에 싱글 앨범을 냈는데요. 그 곡들 중에서 Every Time You Call My Name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더바이브에게 페스티벌이란 사랑과 평화다. 다 같이 재밌게 즐기고 평화롭게 놀다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더바이브였고요. 이제 곧 정규 앨범이 나오는데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가수 정기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날씨도 좋고 좋은 날씨 속에서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에서 함께 공연하게 됐습니다. 지금 막 공연을 끝나고 내려왔어요. 제가 생각하는 재즈가 가진 매력은 편안함인 것 같아요. 재즈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물론 어렵게 생각했었고, 근데 자기가 듣기 좋은 편안한 곡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곡, 좋아하는 대로 즐기면 되는 것 같아요. 재즈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곡은 너무 천차만별적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릴렉스하고 칠한 곡들을 좋아해서 제 공연에서는 좀 그런 편안한 릴렉스한 곡들이 많은 편인데, 아무래도 재즈 페스티벌 하면 뭔가 좀 신나고 그런 곡들도, 스윙한 곡들도 있어서, 오늘 불렀던 곡들은 Song for Chess라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앨범이에요. 챗 베이커라는 재즈 아티스트의 곡들을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분의 곡을 커버한 앨범인데, 이번에 Touch of Your Lips라는 곡이 있는데 저희는 조금 신나게 스윙감 있게 편곡을 해서 앨범이 나오면 꼭 Touch of Your Lips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즈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때마다 항상 부르는 곡은, 제가 지금 첫 재즈 페스티벌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항상 부르는 곡이 있는데, I fall in love too easily. I fall in love too fast.
이 곡인데요. 제 앨범에도 수록되는 곡이고요. 제가 재즈 공연할 때마다 항상 부르는 곡이니까 와서 꼭 라이브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클레르 독자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재즈곡이 있다면 챗 베이커의 노래들을 저는 무조건 다 좋아하긴 하는데, 챗 베이커 말고 제가 오늘 다른 가수의 곡을 또 추천해드리자면, 제가 또 좋아하는 줄리 런던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줄리 런던의 곡들, 줄리 런던이 갖고 있는 뭔가 침착하고 차분한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줄리 런던의 곡들을 한번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에게 페스티벌이란 만남의 장소다. 넓은 곳에서 많은 분들하고 한 번에 만나서 공연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곳이 이런 페스티벌에 오면 항상 좀 더 뭔가 신나고 마음이 열리고, 좁은 공연장만의 매력도 있지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또 그런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기고였고요. 마리클레르의 독자분들 만나봐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조그만한 재즈 공연장에서도 공연 많이 할 테니까요. 앞으로 나올 송포츠의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공연장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선우정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느끼는 재즈가 가진 어떤 매력은 아무래도 자유로움인 것 같아요. 재즈라는 음악의 어떤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더더욱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어도 그냥 지금 우리가 듣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고, 어떤 틀이나 약속에 너무 구애받지 않는, 또 약속을 깨는 거에서 또 다른 어떤 창작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매력, 자유로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재즈 페스티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제 곡 중에서 또 제가 느끼는 재즈 페스티벌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은 아무래도 스캣이 대놓고 잘 표현되어 있는 고양이라는 곡인데요. 이런 스캣을 아예 이제 거의 가사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해서 만든 노래라, 그걸 잘 이용해서 재즈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재즈 보컬 활동을 했었어가지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곡들이 많아서, 사실 뭐 이 곡만 꼭 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몇 곡들이 있는데, 그중 한 곡은 방금 말씀드린 고양이라는 그 노래, 스캣이 들어있는 그 노래를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뱁새라는 제 2집 앨범의 타이틀곡도 나온 지는 좀 됐는데, 그걸 제가 원곡이랑 다르게 스윙으로 이렇게 편곡을 한 버전이 있는데, 그게 아주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재즈 페스티벌 때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재즈 곡은 사실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제가 꼽자면 Night and Day라는 곡이 있어요. Night and Day, 밤과 낮. 이 노래가 진짜 너무 서정적이고, 뭐 밤에 들어도 낮에 들어도 제목처럼, 그 내용은 뭐 절절한 사랑 이야기인데, Night and Day under the sun, 그 다음에 가사 몰라요. 찾아 들어보세요. 이게 멜로디도 그렇지만 이 흐르는 화성이 너무, 이게 진짜 감수성이 충만해지는 그런 곡이라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우정아에게 페스티벌이란 노는 날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노는 날입니다. 다른 행사나 공연이랑은 조금 다르게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오게 되고, 일단 먹거리를 저도 여러분들만큼이나 중시하게 찾아보면서 또 이제 음주도 조금씩 하면서 그러면서 즐길 수 있는 일이자 노는 순간이라서 저에게는 노는 날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페스티벌에 오시면 맛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자연 환경도 있고 멋진 음악들도 있으니까,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페스티벌, 1년에 한두, 아니야, 그냥 계절별로 4번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절별로 우리나라는 페스티벌의 매력이 더 커서 꼭 한번 오시기를 바라고요.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 페스티벌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마리클레르 애독자 여러분. 저는 노래하는 사람 장필순입니다.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아마 그런 걸 동기로 또 이런 여러분과 또 인연도 맺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재즈 하면 저는 예전부터 좀 상상의 세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대중적이지 않은 듯 하면서 누구에게나 좀 편안하게 들려줄 수 있고, 물론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재즈 안에서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것이든 무리 없이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상상의
그런 공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즈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곡은 저는 사실 재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해보자는 그런 러브콜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받아봤는데 제가 선뜻 이렇게 좀 자신도 없었고 뭔가 재즈는 복잡하고 난해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재즈 뮤지션들이 많이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페스티벌도 하게 되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이민건 선배님의 연주 중에요. 제주에서 만들어진 귤꽃 향기라는 연주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재즈 음악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그 곡을 마지막까지 감상하고 나면 그 노래 제목이 이렇게 머릿속에 아련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피아노 하나의 연주곡인데요. 화려한 듯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음악 속에 향기가 담겨있는 기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재즈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때마다 항상 부르는 곡은 저는 제비꽃을 항상 합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고 조동진 선배님의 곡이기도 한데요. 그 곡을 이민건 선배와 한번 연주하면서 노래를 해보니까 이민건 선배가 서정적인 음악 정서가 담겨있는 그런 음악이었는데 그것을 코드의 변화를 주고 또 흐름의 변화를 주면서 또 다른 슬픔을 만들어내는 거를 느꼈어요. 함께 노래하면서. 그래서 무대 오를 때마다 저도 또 연주하는 분들도 제비꽃을 항상 같이 하게 되었어요. 우리 마리클레르 독자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재즈 선곡 음악이 있다면 글쎄요 재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는 캐롤 킹이라는 뮤지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 폭 뮤직과 재즈한 느낌과 이런 것들이 막 혼합돼서 하나의 장르라기보다는 그 사람만의 음악이 만들어졌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노래 중에 뭐 You've Got a Friend라는 노래도 좋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하죠. 그것도 역시 클래식한 곡이기도 하지만은 재즈 뮤지션들이 많이 싱어들이 불러주셨던 Moon River라는 곡도 좋아하고요. 나에게 페스티벌이란 소풍이다. 단독 공연할 때와는 좀 다른 느낌? 여러 사람과 또 오랫동안 못 만났던 뮤지션들과의 만남도 기대되고요. 또 제 음악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뮤지션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 저의 무대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고 소풍과 여행이 같이 겹쳐진 음악도 마찬가지지만은 두 단어의 콜라보인 것 같아요. 마리클레르 애독자 여러분 저는 이런 재즈 스타일의 음악과의 어떤 만남? 콜라보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나이가 어려도 선배인 친구들이 많은데 조금씩 같이 조우하면서 묘한 기쁨과 또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음악하는 사람의 음악적인 변화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예전의 재즈와 현대적인 그런 재즈들은 또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함께 마음껏 즐기시고 귀 기울여 주시면 아마 우리나라의 재즈 뮤지션들에게 조금의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재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 음악도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